관광객들이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꼭 해봐야 하는 것중 하나가 그 나라의 지하철 타기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죠. 그럼 서울 지하철은 어떨까요? 낡고 오래된 것 같지만 얼마 전부터 새 지하철이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5년 만에 전동차를 교체한 건데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신혜진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을 달리는 전동차입니다. 칙칙하던 형광등이 산뜻한 LED로 싹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얀 톤이라서 더 밝아진 느낌이 들고 더 깨끗하고 쾌적해진 느낌이 들어요. 의자도 커졌습니다. 기존 7자리에서 6자리로 줄이고 폭을 4.5cm 넓혔습니다. 덩치 커진 젊은이들의 체형을 반영한 겁니다. 임산부 좌석은 5cm 더 넓혔습니다. 교통약자 배려석은 노란색, 하늘색, 분홍색으로 지정해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We are not used to have these kind of seats, for example, for pregnant women or for like something like that. And it's very nice to see that in your culture you have things like that for more priority people. 최신 전동차에서는 휴대전화 기종을 상관없이 이렇게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한 칸에 4대씩, 모두 4곳에서 급속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객실 내부 공기는 6분마다 순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센서가 감지해 깨끗한 공기로 정화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고화질 CCTV도 객실마다 4대씩 설치했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 2015년에 시작한 25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 2,800칸을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9년까지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 노후 전동차 80%를 신형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